경험이죠. 뭘 보고 우리가 경험의 냄새가 확 났습니까? Never죠. 절대 해본 적 없다고 그러죠.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hobby. 됐습니까? Abou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I have never heard of 해줘. 뒤에 서술형 문제 나오죠. 그쵸? I have never heard of his hobby.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hobby. 난 Peter has gone to America. 뭔 소리예요? 피터는 미국으로. 그렇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그렇죠. 이거 대표적. 이것도 세개 얘기해야 됩니까? Have been to 또 Have been in 세 번째 뭐? Has gone to 세개 얘기했죠.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가본 경험이 있다. Have been in은 어디 어디에서 계속 지냈다, 살았다, 계속적. Have gone to는, has gone to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가는 길이거나 또는 거기에 있다라는 무슨 대용법? 결과적용법이라 했죠. Yuri has been in Paris since last year. 유리가 뭐 했대요? 파리에 지낸단 말이죠. 그렇죠? Since last year. 그렇죠.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파리에 있습니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그렇죠. 계속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죠? 채점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since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once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메리는 벌써 런던으로 갔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의 취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피터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는. 피터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she로 바꿔서. How many times has she seen the movie? 그렇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게 대표적인 경험적용 법이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as she seen the movie? Once. 한번 봤어. 오케이. 그 다음에 메리는 벌써 런던으로 떠났니? she로 바꿔서 그녀는 벌써 런던으로 떠났니? 라고 묻고 싶은 뭐였더라? Has she left for London yet? 잘 기억하고 있네요. Has she left for London yet? 벌써 떠났니? Yeah, she has already left for London. 자, 계속해서 너는 조크의 취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봅니까? Have you ever heard about his hobby? 뭐라고요? Have you ever heard about his hobby? No, I have never heard about it. 그곳에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 지금 피터 어딨니? Where is Peter? 그렇죠. 피터 지금 어딨니? Where is Peter? 그랬더니 뭐래요? Peter has gone to America, so he is in America. 됐습니까? 결과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 last yea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long had she been in Paris?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니?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럼 몇년 동안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있는 거죠? 그럼 1년 동안으로 얘를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1년 동안. For 1 year. For a yea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작정한 것은. 그러면 뭐, have you? Seen 이겠죠. Have you seen Anne's mother? Yes, I saw her an hour ago. Have you seen Anne's mother? 너는 저뭐한적 있니? Anne의 엄마 본적 있니? 라고 경험을 묻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yes 뒤에 생겼던 말 yes I have가 생겼죠. Yes, I have 뒤에 생겼던 말 yes, I have seen her가 생겼죠. 난 그녀를 본적 있다. Yes, I have seen her. Yes, I have. 그런 다음에 여기에 so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An hour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됐습니까? 언제 봤니? 라고 물었더니 언제 봤다? 한 시간 전에.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3번인가요? 오케이. 됐습니까? 티좀 해. 선생님, 뭐 말이 틀렸다고 뭐라 하니?
계속해서 1번 So he is not in Seoul. So he is not in Seoul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서울에 없다. 그렇죠. 무슨 시제로 없다 그랬어? 저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오죠.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뭐 해버렸다? 가버렸다. 그는 영국으로 가버렸다. He has gone to England. 안 되겠죠? He has gone to England, so he is not in Seoul. 그래서 so he is not in Seoul 이렇게 괄호 치면 되겠죠? 굳이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면 서울이라면 굳이 이말할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영역법이라고 한다? 결과적 영역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다음 2번. 전부 다 hear 동사를 다양하게 바꿔놨네. 뭐 나는 뭐 하여튼 뭐 듣는다. 이런 얘기겠죠. About his family before. 전에란 말이 전에. 그러니까 난 전에 그의 가족에 대해서 뭐. So, 그래서 I don't know about his parents. 내가 언제 모른대요? 지금 모른대죠.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I haven't heard about his family before. 이 before는 뜻은 뭔데? 전에. 근데 어떻게 전에다? 그렇죠. 덩어리적 전에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요 부분만 만약에 나왔다. I haven't heard about his family before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뭐죠? 또 경험적이죠. 그래서 난 전에 들어본 뭐가 없다? 경험이 없다죠 지금. 근데 얘랑 합쳐지니까 경험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호적이기도 합니까? 결과적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 결과 지금 그의 가족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I have met her. 자, 여기에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뭐 yesterday, now, last week and before, 2 days ago. 자, 이 다섯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무슨 시입니까? 그렇죠. 어찌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 뭐와 관계 있는 거라서? 타인과 관계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before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얘만 덩어리고 2 days ago 이틀 전에 쿡이죠. last weekend 지난주에 언제? 지난주에 언제? 어제 언제? 이틀 전에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noun은 아예 낄때 아니죠. 낄낄 빠빠죠. 빠져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before. 나는 그녀를 전에 도서관에서 만나본 경험이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의 공통으로 할 만한 것은 그래서 뭐 일단 they 뭐 he there for three years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3년 동안 거기에서 쭉 살았다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they have lived there for 3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도 뭐? Have you already eaten lunch죠? Have you already eaten lunch?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너는 벌써 점심 먹었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울 문장이고요. 너 벌써 점심 먹었니는 이거 말고 뭐? Have you eaten lunch yet? 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둘다 뜻은 너는 벌써 점심 먹었는데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예시 들어가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already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이미 먹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 느낌이 든다? 아쉬워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너 벌써 점심 먹었어? 내가 너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have you already eaten lunch예요. 그렇습니까? 진짜 벌써 먹었는지 궁금하면 Have you eaten lunch yet?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시 들어갈 때하고 ready가 들어갈 때하고 오케이. 어쨌든 have plus pp고요. have plus pp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몇 번? 뭐?
오른쪽에 1번. 응. 또. 없고. 1, 2, 3. 여기? 여기? 1, 2, 3. 1번은 왜? 1번이요. 1번은 뒤에 거 먼저 풀어서 응. S what's it 인정. 오케이. 3번 했어요. 뭘 알게 됐나요, 이번 문제에서? 1번은 제가 그냥 정신줄로 정신줄로 왔다. 그렇군요. 그 다음 2번은 왜? 2번은 제로라고 했어요. 2번에 제로를 넣었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구분하는 거죠. 3번은? 3번이요. 4번 둘다 쓰는 줄 알았어요. 둘다 쓰니 왜 그랬어요? B에 have seen 줄 알았는데 위에 없어서 그냥 씌는 거예요. 언어라고 안 보이죠, 그쵸? 네. 언어라고 봐도 아무 느낌이 안 들죠. 그쵸? 그다음. 1번은 왜? 결과적인데 경험적인 아, 그는 영국에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 없다. 자, 이게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옵니까? 어? 모르겠어. 그 다음 계속해서. 쌤 틀렸는데 왔다고 그래요. 아, 그랬나요? 잘못했군요. 몇 번? 1번이요. 아, 1번 틀렸는데 맞다고 했네, 내가. 오케이. 잘한다. 자, 다음 대화에 빈칸에 알맞은 것은 A가 뭐래요? 아, I went to Egypt last year. 그런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 Egypt? 그랬더니 But somebody, someday I hope to go there. But someday I hope to go there가 뭔 뜻이야? 그러나 가끔씩 나는 가게 되고 가끔씩 여보세요. 거기 계단 넣었던가? 넣어주 싶은데 몰라. 몰라 전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오케이. Someday가 언젠가는 아닌가요? 언젠가는? 민규 언젠가는 가끔씩은 sometimes 맞습니까? 그럼 someday I hope to go there 뭔 뜻이야? 언젠가 나는 뭐 한다? 그렇죠. 희망한다면 나 언젠가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Have you ever been to Egypt의 뜻이 뭐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니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에 But someday I hope to go there라는 말이 왔으니까 여기 가봤다 그래야 돼? 안 가봤다 그래야 돼? 그럼 나는 안 가봤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No, I haven't go there다. I haven't go there다. No, I haven't been to Egypt. To Egypt 줄여서 No, I haven't been there. Where? There. 그렇습니까? No, I haven't been there. No, I haven't been there.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다. No, I haven't been there. No, I haven't been to Egypt. 대여는 뭐 대신 왔다? To Egypt 대신 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ent to Egypt last year. went가 온 이유가 뭐죠? went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작년에 갔었다죠. 쿡이죠, 쿡. 언제 갔었다? 작년에 갔었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쿡이고요. 맞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Egypt? 자,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이집트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Egypt? 무슨 적용법? 경험적이죠. 난 가본 경험이 없다. No, I haven't been there. No, I haven't been in Egypt야. No, I haven't been to Egypt야. 투죠.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5번 문제. 뭐를 얘기하는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5번 문제 의도? 오케이. 그 다음 계속 6번, 7번. 바르게 고친 것을 골라라. 이러고 있네요. 수미 study English since he was 7 years old. 수미가 영어를 공부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Since he was 7 years old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녀가 7살일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수미 has studied English since she was 7 years old.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계속적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무슨 시제 온다 그랬더라?
단순 시제 온다 그랬죠. 단순 시제고, 특히 무슨 시제랑 함께 사용됐을 때,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사용됐을 때, 단순 무슨 시제 온다? 단순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Since she was 7 years old. 그녀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어. How long had she studied English죠? 됐습니까? 네? is를 적으면 틀리죠. 맞습니까? 현재 7살일 때 이후로부터. 맞습니까? 과거 7살일 때 이후로부터. 어느 게 맞는 말이겠어요?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I has heard her play the violin at the Sejong Concert Hall.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럼 당연히 I have heard죠. I have heard her play the violin at the Sejong Concert Hall. It was wonderful. 됐습니까? 오케이. It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I have heard her. 자, 그 다음에 왜 play가, 왜이꼭 play랑 꼬라지로 생겼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I have heard her play the violin at the Sejong Concert Hall. 내가 뭐 해본 적 있대요? 오케이.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어디서? 세종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연주가 어땠다? 그렇죠. 끝내줬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플레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할말 없나요? 플레이에 대해서.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 아, 현재 연주한다는 얘기죠. 현재 연주한 걸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경험적이기 때문에 플레이다. 오케이.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 들어본 적이 있다. 이거 틀렸다.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 는 것을 들어본 적이, 투 써야 되는 거네. 책이 잘못됐죠, 그렇죠? 아닙니까? 어? 선생님,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도 모르겠어요. 헤이, 그렇구나.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보았, 나는 보았다. 그녀가 달리는 것을, I saw her 달리는 것, to run. 이렇게 해야 되겠네. I saw her to ru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아니요? I saw her run 해야 됩니까? 나는 보았다. 누구를 봤어? 그녀를. 그녀가 뭐 하는 것? 달리는 것. 달리다, run. 달리는 것, to run. to. 어? 포함시키고 있다. 아, 투어를 포함시키고 있다. 아, 난 저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그렇죠. 나는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난 들었다. I heard. 그녀가 노래하는 것. Her to s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heard her to sing.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닙니까? I heard her sing 해야 됩니까? 응? 그래요? 쉬는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소문에 이런 얘들 들어본 적 없나요? 들어는 봤어. 오케이. 몇 가지 감각기관?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계된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를 한다? 지각동사라고 한다. 감각동사는 look happy, smell good, taste delicious. 이런 게 감각동사, 형용사 그거고요. 얘는 번지수가 다르죠. 누가 뭐뭐하 응응 보았다. 누가 뭐뭐하 응응 들었다. 누가 뭐뭐하 응응 느꼈다. 이런 거 어디서 안 배웠나요? 그렇습니까? 여기 투 쓰면 안 된다 라고 했죠. 이런 짓 비슷하게 하는 패거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죠. 삼총사가 있었죠? 뭐였어요? 오케이. 아직도 이거 안 익히고 있어, 2학년인데. Make have let죠. Make have let. A가 뭐뭐하, 시켰다. Let it go, let it go, let it to go 아니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노래 제목도 let it go고요. Let it be죠. 에? 에?
Let it to be가 아니고 Let it be. Let it go가 아니고 Let it to go가 아니고 Let it go. 이런 거 했잖아요, 거기서. 어?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to 빼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지만 사역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 run 말고 뭐도 된다 그랬는데 run 말고 어떤 꼬라지 된다 그랬더라. 그리고 얘 현재 분사라 그랬더라, 동명사라 그랬더라. 현재 분사라 그랬죠. 애들이 이거를 뭐라고 무지하게 착각하더라. 동명사라고 착각하는 애들은 해석 가지고 해석, 이거 따지는 애들이 이거 동명사. 나는 보았다. 그녀가 달리 는 것을. 아, 이 동명사구나. 아니라 그랬죠.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나는 뭘 본 거야? 나는 뭘 본 거야? 달리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라는 문장이라 했죠. 이런 거 어디서 안 배웠나요? 어디에서? 응? 까먹었죠, 또 그새. 뭐? 이건 내가 몇 번째 얘기한지 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한 네 번, 다섯 번쯤 얘기한 것 같, 네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아, 세 번입니까? 미안. 들켰네. 한 번 더 붙였는데. 세 번째 얘기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한 두 번 정도 남았네, 앞으로. 됐습니까? 나는 그것이 내 등을 기어 올라가는, 내 거미가 등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걸 느꼈어. 난 느꼈어. I felt. 그 거미. The spider. 기어 올라가, climb my back. 이러면 되겠죠. 여기다가 to를 쓰면 안 된다고. I felt the spider climb my back. Feel a do. 됐습니까? See a do. Hear a do. 지각 동사라서. 아, 알겠습니까? 느끼는 동사라서. Perceptional verb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to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누가 뭐하? 그녀가 세종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린 연주하 들었대요. 들어본 적이 있대요. 그럼 it은 뭐 되셨어요? it이요. 아, 세종 콘서트홀이 워졌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니요. her play the violin. her play the violin.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죠, 그쵸? 그럼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her performance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퍼포먼스가 뭐예요? 공연이었죠, 공연.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Her performance was wonderful. 됐습니까? 오케이, 7번 문제에서 많은 걸 얘기했어요. 짧은 문제인데 다른 문법들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특히 여기에 here, a, do가 보이죠. 2학년 때 이것도 시험 범위에요. 됐습니까? 예, 중간, 뭐 기말, 뭐 하여튼 뭐 중간이나 기말이나 한 달 차이 나는데 뭐 별 차이나? 다 알아야 돼, 중간 기말 거 지금 미리 미리 예방접종 맞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니까 다음 수입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전부 have 플러스,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인데 수입이 같은 걸 물어보고 있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뭘 따지란 말이야, 이거 이 abcde에 뭘 따지란 말이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져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네가 제일 어려워했던 거. He has been absent since last week. 에이, 뭔 소리야? absent가 뭔데? 아, present? 출석하는 present잖아. present의 반대말이지 뭐야? 네, 형용사잖아, 결석한. 그러면 그런 결석했단 얘기죠. since last week의 뜻은 지난주 이후로. 그건 지난주 이후로 결석입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뻔하죠. 뭡니까? 딱 봐도 계속이죠. 이거 안 보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How long?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결석했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Eugene has already gone to India. 유진이는 인도로 벌써 가버렸다. 이거 뻔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결과죠. 어? 또 얘기할까? 아, 또 세 개, 또 얘기해야 돼. have been to, have been in, have gone to. 예? 됐습니까? 아, 미안. already 있네. 그렇죠. 아, 결과이기도 하고요.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이기도 합니까?
완료네요. 여기 already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료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결과이기도 한데 완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벌써 가버렸다. 가버리는 것을 완료했다네요. already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have you ever read죠? Have you ever 뭐라고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뭔 소리야? 그 소설을 그쵸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니? 뻔하죠. 이거 뭐예요? 경험이죠. 그렇습니까? 얘가 냄새를 확 내고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냄새 풍기는 거에 동그라미 쳐놨어. How long에 대한 대답. 이미 완료했다.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쓰임이 같은 걸 따질 때 무슨 시들을 잘 봐야 된다? 어찌 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 틀린 친구들. 이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호진 has finished taking a shower, taking a bath네요. 호진이가 뭐 했대요? 호진이가 taking a bath 하 목욕하는 것을 뭐 했다? 끝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동사가 냄새를 내고 있죠. 그렇죠? 끝낸다는 얘기는 목욕을 뭐 했단 얘기야? 완료했단 말이죠. 완료적이에요. 얘는 얘가 냄새를 풍기네요. 그렇습니까? 동사 자체가 완료된 느낌이죠. 다음, I posted that on SNS several times. I posted that on SNS several times. 이 대시 뭐 하는 대시죠?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posted는 posted인데 어떤 posted? that on SNS several times in posted죠. 관계 대명사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 관계 대명사일 리가 없죠. 이 뭐 하는 대시 이거? 겉 만드는 데, 이 겉 만드는 데시려면 여기에 독립만세가 와야 되겠죠? 누가 뭐 한다? 누가? SNS가 뭐 한다? several times 한다. 동사 아무 데도 없죠. 겉 만드는 데도 아니네요. 뭐 한 데시 이거? 어? 지시대명사. 그렇죠. 지시대명사죠, 이거. 저거죠, 저거. 에? I posted. 포스트가 뭐 하다요? 포스트 뭐 하다? 게시하다. 그렇죠, 게시하다. 그렇습니까? 나는 저걸 포스트 했다면 난 게시했단 말입니다. 어디다가? SNS다가 several times 여러 번.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경험이죠. 누가 냄새 풍깁니까? Several tim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How many times죠. 몇 번이나 게시해 본 적 있니? 여러 번. 세려보진 않았어.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이나 게시했니? 여러 번. 세려보진 않았는데 여러 번 경험, 여러 번 게시해 본 경험이 난 저것을 SNS에 여러 번 게시해 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 번 이상 나온 게 뭐밖에 없습니까? 경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 C하고 E네요. 됐습니까? 얘들이 같은 쓰임으로쓰입니다. 8번 문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냄새를 맡아줘. 냄새 무슨 씨 냄새? 어찌 씨 냄새? 어찌 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ince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long has he been absent? 얼마나 오랫동안 결석이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벌써 가버렸냐라고 묻고 싶어. She로 바꿔서 Has she gone to India yet? 벌써 완료했니? 그 다음에 넌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읽어본 적 있어? Yes, I have. 읽어본 적 없어? No, I haven't. 됐습니까? Has he finished taking a shower bath? 그 다음에 넌 몇 번 포스팅 해봤니? How many times have you posted that on SNS? SNS는 근데 이거 콩글리시야.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이거. 됐습니까? SNS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아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라 소셜 미디어라고 그럽니다. 참. 소셜 미디어라고 해야 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이라고 우리끼리 한국 사람끼리 정한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소셜 미디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8번 문제 이런 식 신경향이 아니고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부터 나왔던 거 무슨 신경향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새롭게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칼질이네요. 다들 칼 꺼냈나요?
됐습니까? 누구는? 에릭은 얼마 동안? 한 동안 무엇을? 가방을 뭐 하고 있다? 찾고 있다. 그럼 에릭은 찾고 있다. Eric has looked for 무엇을? His bag. How long? For an hour. 됐습니까? 그러면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계속 찾고 있다고 하고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For an hour.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러니까 how long has he looked for his bag이죠. 그렇죠? 뭐라고요? How long has he looked for his bag? For an hour. He has looked for his bag. 그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자 이게 신경향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는 거 분명히 여러분도 학교 시험 문제도 나올 거예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는데 당연히 무슨 시제 한 문장과 무슨 시제 한 문장이겠어? 과거 시제 한 문장과 현재 시제 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특징입니다. 현재 완료는 뭐랑 뭐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 과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started what? To paint the door blue. When? 3 hours ago. 그렇죠. 그는 3시간에 그 문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을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now the door is blue. 이제 그 가방, 그 잠, 문은 무슨 색깔이다? 파란색이다. 얘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위에 거는 무슨 시제? 뭘 보고 과거 시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행동은 뭐예요? 시작을 했어, 칠을 했어. 그렇죠. 내가 나 같으면 이 선택지 이렇게 안 내.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선택지 하나 넣겠다? Has started 하나 딱 끼워 넣죠. 그렇죠. 이건 될 수가 없죠. 이 문제는 난이도를 낮춰 놓은 거죠. 네?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칠해왔다. He has painted what? The door. 어떤? Blue. 됐습니까?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오케이. 그래서 이 has painted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많습니다. 얘는 모적이기도 하고 완료적이죠 일단. 그렇죠. 그는 또 문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행동을 뭐 했다? 완료했다. 완료했으니까 당연히 그 문 색깔은 지금 무슨 색깔? 파란 색깔. 그래서 과거에 한 행동이 언제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완료적이기도 하면서 결국 결과적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완료형 계속 결과를 따질 수 있는 이유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적 용법인 것은 계속적 용법인 것의 특징 how long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인 것의 특징은 how many times나 ever, never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맞습니까? 완료적 용법인 것의 냄새는 누가 풍겨요? already, yet, just 이런 것들이 풍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인 것은 뭐 무슨 행동 뭐 예, 결과적인 것에서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있어. finish나 잃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다. lose 이런 동사들, I have lost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결과적인 용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퇴할래? 회의해야 되는데 요 풀이까지 맞아. 네? 자, he has to paint는 뭔 뜻이었더라? he has to paint. 그렇죠. 그는 칠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는 칠해야만 하나요? 라고 묻는 건 뭐였더라? Does he have to paint? 였죠. Does he have to paint? 그는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뭐였더라? He doesn't have to paint. 였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ave to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구분하세요.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요? do, does, did를 씁니다. 됐습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뭐밖에 안 됐더라? 과거에요? had to 밖에 안 됐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는 과거에 칠해야만 했었니는 뭐죠? 과거에 he had to paint.
Did he have to paint the door blue? 였겠죠? 아, 묻는 거 있어요. 묻는 거, 여기잖아. 그럼 과거에 칠할 필요가 없었다는 뭐였더라? He didn't have to paint 였죠. Do, does, did 써야죠. 해야만 한다 할 때는? 해야만 한다 갖고 놀 때는 do, does, did 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have, pp는 have에다 not을 붙이든지 have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묻는 말 만듭니다. 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반성의 시간. 반성의 시간이 아니고 되돌아보는 시간. 어, 몇 번? 8번. 딴 건? 몇 번? 안 틀렸다. 몇 번? 8번. 오케이. 아까 그거죠. 똑같은 약점이 계속 있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오케이. 다음번에 같은 유형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하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오는 거라 했습니다. 자, 뭐 고난도로 써놨고 어려운 거예요? 보기와 같은 것은 Have you ever talked? 또 그 문제네 뭐. 그렇죠? 전부 have pp, have pp, have pp야. 근데 쓰임이 같은 거 묻고 있어. 그렇죠? 그럼 Have you ever talked to a famous movie star? 옆에다가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경험이죠. 그렇죠? 너는 한 번이라도 유명한 영화배우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니?죠. 그렇습니까? Bob has been to China before. 이건 뭔 소리예요? 일단 Bob은 중국에 가본 경험이 있다. 끝났네요. 그렇습니까?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It has rained since last Friday. 이건 뭔 소리야?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쭉 비가 내렸다. 뭐라고 쓸래요? 계속이죠. 그렇습니까? 냄새 풍기는데 동굴뱅이 쳐볼까요? 누가 냄새를 풍기고 있다? Since last Friday. 1번 냄새 풍기는데 동굴뱅이 쳐볼까요? 누가 냄새 풍겨요? Before. 전에 해본 적이 있대죠. 그렇습니까? Yuna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 Yuna는 공항에 방금 도착했다. 당연히 뭐? 완료죠. 냄새 풍기는데 표시해볼까요? 누가 냄새 풍깁니까? Just죠. 방금 완료했대죠. 됐습니까? Okay. They have already finished their homework. 그들은 이미 그들의 숙제를 뭐 했다? 끝냈다. 냄새 풍기는데 표시해볼까요? Already랑 하나 더 있죠? Finish. 됐습니까? 완전 완료했다고 직이 강조하고 있죠. I have kept a diary in English for 5 years. 내가 뭐 했대요? 영어로 썼대죠. For 5 years. 5년 동안 당연히 뭐예요? 계속이죠. 그렇죠? 냄새 풍기는데 For how long have you kept the diary in English?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kept the diary in English?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2번도 뭐라고 묻겠다? How long has it rained?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내렸니? How long has it rain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묻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관로 안에 주어진 말에 알맞은 형태는 I think you should read this novel. It's great. 그랬더니 it was interesting. 내가 뭐 한대요? 생각하죠. 네가 이 소설을 읽어야만 한다고. 그렇죠? 여기 뭐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it's great. it에 대한 얘기해주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I have already read it이시겠죠. I have already read it. It was interesting. It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 It was interesting. 그래서 I think 다음에 여기에 뭐죠? 뭐한 놈이죠? 그렇죠. 겁 만들죠. 네가 이 소설을 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I think that you should read this novel. It's great.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The novel is great. 그 소설을 끝내줘. 그랬더니 I have already read it.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완료죠. 나는 그것을 벌써 읽어봤어. The novel was interesting. 저 I로 주어를 바꾸고 싶어. It was interesting 말고 I was was 벌써 있으니까 I was interested in it. 됐습니까? 난 그것에 흥미를 가지게 됐었다. I was interested in it. ing형과 ed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 I have no, we have known each other. 우리가 뭐 했대요? 서로를 알고 지냈대죠. 그렇죠? Have known인데 여기에 무슨 신호란 말이야?
어찌시 너란 말이죠. 그렇죠. 뭐는 쿡은 못 들어가, 덩어리가 못 들어가. 쿡이 못 들어가죠. 그럼 이 중에 쿡은 누구? 그렇죠. Last year. 언제? 작년에. 됐습니까? For 3 years, 3년 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Since last April. 지난 4월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was 5 years old. 내가 5살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에 무슨 시제라고? 여기에 단순 과거 시제라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해브가 못 들어가는 것은. 했네요. 그렇죠? 그래놓고 고난도랍니다. 그러면 I have lost myself on the subway.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됩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내가 뭘 따져보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1번은 뭐냐? 2번은 뭐냐?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Have Tom and John already gone out? 됩니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to Canada 3 times.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wins have met her 2 months ago. 됩니까? 응? 왜안 돼요? 어금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2 months ago. 2 months ago의 뜻은 뭐고? 두달 전에.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음속으로 따져놨죠. 1, 2, 3, 4는. I have lost myself on the subway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냄새 풍기는 거 누구? 그렇죠. 나는 저내 휴대전화기를 어디서 지하철에서 뭐 해버려서 잃어버려서 그 결과 나랑 전화 통화할 수가 없다. 언제 전화 통화할 수가 없다? 지금. 됐습니까? 결과죠, 결과 이런 게.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얘가 냄새 막 풍기고 있죠. How long have you known each other?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known each other? 계속적이죠. Now, have Tom and John already gone out?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뭐 완료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미 탐과 잔이 외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점을 뭐 하는 느낌이다? 아쉬워하는 느낌이다. 진짜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 They로 바꿔서 Have they gone out yet? 벌써 외출해버렸니? They have been to China, Canada 3 times.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경험이죠. 냄새 풍기는 게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죠. 첫 번째 뭐? Have been to. 두 번째 뭐? Three times.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이나 가봤니? 세번 가본 적 있어. 됐습니까? 좀 쉬워졌나요? 현재 완료 시제가? 오케이. 그 다음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쓸때두 문장 한 문장이야. 하나는 무슨 시제? 그렇죠. 하나는 현재 시제. 하나는 또 다른 문장은 무슨 시제? 과거. 현재와 과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무슨 시제다? 현재 완료다. I learned Japanese in 2007. I still learn Japanese. 내가 배웠죠? 일본어를. 예. 이거 무슨 뜻이야? 2007년에.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배웠다? 2007년에. I still learn Japanese. 난 여전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쭉 배웠다. I have learned Japanese since 2007.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렇게 바뀌는 거 in이 since로 바뀌어야 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걸 틀리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2007년에는 2007년 이후로 쭉 배웠다라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계속이죠. How long have you learned Japanese? 얼마 동안 배웠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배웠어. 맞습니까? 11년 배웠네요. 맞습니까? 11년째 배웠네요. 10년 동안 배웠고요. 제 형이 또 따질 것 같아서요. 그냥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민규야 몇 번이 어색한 것 같니? 몇 번이 어색한 것 같아? 1번이 어색하다. 오케이. 그래서 왜 어색합니까? Last spring이 뭐 뜻인데? 그냥 봄에야? 지난 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언제죠, 언제.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 이 문장을 맞게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얘를 빼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봄에 여기에 있었다.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뭐? 지금 왔어. 이렇게 바꿨어. Sora stayed here last spring. 네. Sora는 작년 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모르죠. 왜? 내용이 안 나와. 단순 과거 시제니까 현재에 대해서 모르죠. 인포메이션이 없죠. 현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현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 정보가 없고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단순 과거 시제였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Sora has stayed here last spring. 두 번째 고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Since last. 그렇죠. 여기다 뭘로 주면 돼? Since last spring. 한번 뭐 뜻이에요?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그럼 완료형 계속 끌고 중에 뭐가 됐어요? 계속이 되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죠. 그렇죠?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어? This year 뭔 뜻인데? 올해죠. 올해. 그렇죠? 이 문장이 뭔 얘기하는 거야?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나는 이번 연도에 지각을 안 학교에서 지각을 한 적이 없어. 그렇죠. 자, 어? This year. 언제? 올해. 자,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건 올해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올해라는 느낌은 이걸 얘기하는 거군요. 됐습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8년 2월 7일까지. 그렇죠. 며칠이에요? 난 2일 동안 뭐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학교에 지각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this year 뜻은 올해. 어, 언제 같은데, 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설명하고 있어 선생님이 how long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before처럼요. before 뜻은 전해지만 이렇게 전해줘. 예. 이 문장이 얘기한 건 올해 학교에 지각해본 뭐가 없다? 경험이 없다는 경험적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해본 적이 없단 얘기죠. 됐습니까? 이틀 동안 난 지각 안 했어. 그 다음에 Dad had just washed the dishes. 아버지께서 방금 설거지를 하셨다 이 말이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됐습니까? I have painted as a hobby. I have painted as a hobby since 2002. 내가 뭐 했대요? 난 그림 그렸단 얘기죠. As a hobby. 취미로. 취미로 그림 그렸단 말이죠. 얼마 동안? 2002년 이후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계속적 요법이죠. 됐습니까? How long have you painted as a hob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Ubin has never taken an airplane. 이 뭔 뜻이야? Ubin이는 비행기를 절대 잡아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Take an airplane 뭘까? Take an airplane. 아니야. 종이 비행기 접다. Paper airplane? 아니요. 타우다. 타다죠. 비행기 타다죠. 비행기 타다. 에? 비행기 타다? Take an airplane. 택시 타다? Take a 그렇죠. 그 take죠. Take a 뒤 take a bus. 됐습니까? Take a car. Take a car는 안 쓰죠. Ride a car 쓰죠. Drive a car. 됐습니까? Buy a car.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요? 경험. 경험이죠.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when에 대한 대답이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냐, 뭐 이런 거에 가지고 또 냈죠 문제가. 그렇죠? 계속 나오네 이 문제. 됐습니까? 다음 17번. 다음 밑주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Chines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courses at the university for last year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누가 뭐 한대요? 중국인들은 중국인은
된다는 얘기냐고. 된다. 뭐가 된대요? 가장 인기 있는 코스들 중 하나. 중국인이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가 된대요. 어디서? 그 대학교에서. 그렇죠? 작년. 뭐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차이니즈가 중국인이 아니죠. 그렇죠. 중국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중국어는 이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 중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예. 됩니까? 예. 헤이, 그럼 어디 갑니까? 1번. 5번. 아, 1번 어떻게 고칠래? 아, 네. 헤이, 5번이 틀렸죠. 4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없어요. 4를 없애버린다.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맞습니까? 중국어는 그 대학교에서 언제 개설했는데, 작년에 개설했는데, 작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쭉 가장 인기 있는 과정 중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틀렸습니까? 그럼 얘가 틀렸다 그러면 얘만 표시하면 안 되고 얘도 표시해야 되는 답이 두 개네요. 그렇죠? 얘가 틀렸으면 얘는 일단 어떻게 고치고? BKM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고칠까? 4를 빼야죠. 이렇게 고쳐요. 답이 두 개네,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까? 아니죠. 몇 개만 고르란 얘기야? 한 개만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싸우는 게 얘랑 막 싸워. 됐습니까? 이건 일단 뭐 그냥 4가 없이 그냥 last year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5 선택 안 하고 last year 였으면 얘가 답이고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꿔야 돼? BKM이 되어야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몇 번? 몇 번? 14번. 14번. 또? 12번, 17번. 12번, 17번. 또? 없어? 14번 다? 자, 12번은 왜 그랬을 것 같아? 응. 일단 몇 번 골랐는데? 저요? 응. 1번 고른 이유는? 느낌이죠? 그렇죠. 느낌이죠, 공부는. 이거 하나. 이제 I was reading. 나는 읽고 있는 중이었어.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나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재밌었어. 근데 고쳐서. 예. 그 다음, 14번은 누구지? 아, 민규. 너무 급하게 봤어. 너무 14번 틀리면 급하게. 안 급했으면 맞았다. 오. 처음 보고 했은 줄 알았어. 아. 아만 길어봤자 데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17번. 왜? 아, 너무 사. 왜? 말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 재영이가 좋아하는 소수형 평가. 여두. Is your mother still in Canada? 언제에 대해서 무슨 시대로 묻고 있어요? 현재죠. 어머니께서 그녀는 여전히 캐나다에 현재 계시니라고 물었죠. Yeah. 그랬더니 yes 뒤에 생략된 말. I? Yes, she is가 생략됐죠.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Yes, she is still in Canada.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여전히 스틸에 계시냐? 캐나다에 계시냐? 그랬더니 그래, 그녀는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는 그러면 뭐 여기 3주가 있고 뭐 거기에가 보이고 뭐 보인다. 그러면 그녀는 거기에 쭉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다. She has been there. 얼마 동안? For 3 weeks. 안 되겠죠. 자, 이 there에 대해서 선생님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there는 뭐 되지 뭔데? She has been Canada. 그녀는 과거 지금까지 뭐였다? 캐나다였다. She has been Canada. To Canada. She has been to Canada. She has been in Canada야. Still in Canada. 그렇죠. 얘는 in Canada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너는 중국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그렇죠. Ever, ever, ever. Have you been to China?
좋습니까? 그럼 나는 가본 적이 있어 거기에. Yes, I have been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대화를 뭐에 좋았어? To China. 그래서 Yes, I have been to China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까? 전에 이 얘기 한 적이 있을 텐데 까먹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문제도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유형은 문제 나오면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아.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그렇죠. Ever been to다 그렇지. 너는 한 번이라도 제주도에 가본 경험이 있니? 그랬더니 Yes, I have been there. 하면 되겠죠. Yes, I have been there. 거기 가봤어. I three times죠. 난 세 번 거기에 가봤다니까. Yes, I have been to 제주도 many times. 세 번이라고 그랬냐 내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고. Yes, I have been there many times. 난 여러 번 가봤어 제주도. 맞습니까? 오케이. Okay, many times에 밑줄 꺼놓은 이유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 live there. 무슨 시제야 이건? My grandparents live there. 현재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어는 뭐 대신 왔을까? My parents live in 제주도. In fact, 사실은 I visited them last weekend. 여기는 왜 visited인가요? Last weekend가 뭔 뜻인데? 지난 주말에. 언제죠? 또 그 문제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0번. 두 문장 하나로 하라는 얘기네요. 쏘가 보이네요. 그쵸? I lost my library card, so I don't have it now. 내가 언제 도서 대출증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언제 안 갖고 있대요? 지금 안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도서 대출증 카드를 잃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어. 한마디로 하면 뭐다? I have lost my library card.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따 대고 Did you find it? Do you find it? 이라고 물으면 내가 탁 때리겠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 탁 때려요. I have lost, 라니까 야시가.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ABC 어법상 바르고 쳐라. Dear 지수, 친애하는 지수에게. 오케이. 뭐 나는 런던에 2주 동안, 그리고 나는 쭉 즐겼죠. 뭐 하는 거? 런던에 있는 것을 얘기했죠. 그쵸? 좀 이따가 이걸 런던에 있는 것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나오네요. 그쵸? 여기까지 딱 읽는데 이 편지 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딱 나오죠, 이 안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나오네요. 언제? Last Sunday에 내가 뭐 했대요? 방문했죠. 그렇죠? 대형 박물관이라 가지고. 그렇습니까? 영국의 박물관. 그렇습니까? 대형 박물관. 누구랑 같이? 고모, 이모, 숙모랑 같이. 그렇습니까? 관광을 해야 되는 거. We have bought tickets for an opera. 우리는 뭐 했, 샀죠? 뭘 샀어요? 오페라 표를 샀죠? 네. 오페라 유명하지, 영국에. 그렇습니까? 오페라의 유령 이런 것들. 오리지널 팀들이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see the opera tomorrow. 그래서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어? 내일 계획을 얘기하니까 be going to see 하고 있죠. 우리는 저 오페라를 내일 볼 계획이야. 시제 부분. 시제 부분만. 나의 고모, 이모, 숙모가 뭐 쇼핑 갔다 오신 분 아니죠? 쇼핑 갔다 오셨고 I have to close now. 난 지금 뭐 해야 되겠다? 편지를 마무리 해야 되겠다. Have to도 나오네요. 그렇죠. Have to. Have to도 나오니까 또 뭐 물어보겠죠. 아유.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편지 쓴 사람 누구지? 승민. 그렇죠. 승민이죠. 아, 아닙니까? 지수가 받았어. 지수 썼습니까? 받았어요. 지수가 편지 쓰면서 친애하는 지수에게 이릅니까? 편지 쓴 사람 누구? 승민이. 친구 편지 받는 사람 누구? 지수.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영국에 있는 것 같아? 누가 런던에 있는 것 같아? 수민. 또 저러고. 수민이가 있죠. 됐습니까? 편지 썼잖아, 얘가. 편지 쓴 애가 내, 이 아이가 누구야? 이 아이는 지수입니까? 수민입니까? 어? 이 아이는 지수야, 수민이야. 지수. 수민이죠. 편지 쓴 사람이 아이라고요. 아, 나 얼마 알았어요. 됐습니까? 이름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2주 동안 보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편지 쓴 수민이는 지금 어디 있어? 런던에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겠어? I have been in 런던이죠. I have been in London for 2 weeks. 나 2주 동안 런던에 있었고, and I have enjoyed it very much. 그리고 나는 뭐, 완료경험 계속 끌고 왔는데 뭔거 같아요? 계속이죠. 계속 엄청 즐기고 있대요. 난 그것을 계속 즐기고 계속 있었죠. 됐습니까? 이거 포트릭스 있잖아요. 그렇죠? 2주 동안 있었고 2주 동안 런던에 있는 걸 즐기고 있다는 얘기. 그거죠. It은 우리말로 하면 난 즐기는데 무엇을 즐기는 거야? 런던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런던에 있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I have enjoyed. 안 됩니까? 런던에 있다가 뭐예요? 런던에 있다. 아, 그게 동사. 아, 런던 런던. 스테이 런던 스테이. 이상한가? 뭐? 런던에 있다. 내 방에 있다. 내 방? 내 방에 있다. be. 그럼 런던에 있다. be in 런던. 그렇습니까? 그러면 런던에 있다를 런던에 있는 곳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I have enjoyed being in London. To be in London. 둘다 되죠? 런던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왜? 그렇죠. To being in London. 난 런던에 있는 것을 엄청 즐기고 있어. 됐습니다. 이순. I have enjoyed being in London very much. 런던에 있는 게 엄청 즐거워. Okay, last Sunday I 그렇죠. I visited죠. 그렇죠. 왜 visited 해야 되는지는 뭘 보고 결정했습니까? 왜 visited입니까? 왜 visited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왜할 건데? 뭔 뜻인데? Last Sunday가 뭔 뜻인데? 지난 일요일에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언제 지난 일요일에 방문했었다고? 왜에 대한 대답이 있어? 그래서 얘가 비지티드가 돼야 되는 거죠.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야 되는 거죠. 지난 주말에 나는 대형 박물관을 고모님 신부랑 같이 방문했었다죠. 됐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we have bought 완료경험 계속 들어가는 게 뭘까? 완료죠. 됐습니다. 완료해서 we are going to see. 윗부분과 연결하면 또뭐 결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So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다. So we are going to see. 여기 볼 테야. My aunt, I have to. 지금 이제 나의 고모가 쇼핑 갔다 오셨대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My aunt. My aunt came back from shopping. 하면 될까요? Came back from shopping. I have to close now.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 came인가요? 왜 came인가요? 여기에 지금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마무리 편지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우리 뭐 넣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Has come back from shopping. 됐습니까? 나의 고모이고 숙모가 뭐 해버렸다? 쇼핑 갔다 오는 행동을 뭐 하셨다? 완료하셨죠. 그 결과 나는 이제 편지를 뭐할 수밖에 없다?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고모이고 숙모랑 놀아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나 사랑을 나누는 수민이가 썼습니다. 얘는 has come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시제 부분들만 쫙 보면요. I have been in London for 2 weeks and I have enjoyed being in London very much. 현재 완료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있었고 계속 즐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지난주 일요일날 방문했었다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서 미래 시제가 나오고 있죠. 과거에 사서 그 결과 갈 계획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고모가 뭐 하는 행동을 완료해서
쇼핑 갔다 오는 행동을 완료하셔서 그 결과 나는 뭐 해야만 한다? 마무리를 해야만 한다. 그렇구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마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뭐였더라? To close now. 내가 지금 마무리해야만 할까? Do I have to close now? Should I close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답하세요. 너 뭐 뭐 누리와 마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그렇죠? 넌 누리와 마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of 누리 and 마루 before? 이런 비슷한 것도 되겠죠. Have you ever heard of 누리 and 마루 before? They are native Korean dolphins. 실제로 A man found them in a net near the sea in December. 그러니까, okay, found 해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줘. Scientists took them to the aquarium and looked after them. 그 다음에, at first, the condition of the dolphins was very bad. Thanks to the scientists, they have recovered their health slowly. 네, 여기 보세요. 선생님 뭐 물어보고 있습니다. They will return to their home soon. 다음에 everyone hopes that they will now live happily in the sea.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밑에 쳤는 것들 있습니까? They are native Korean dolphins가 일단 뭔 뜻이에요? 그들은 한국산 그렇죠. 한국 토종 이름 되겠죠. 한국 토종도 그래야 대인은 뭔 뜻이 왔어요? 누리엔 마루 뜻이 맞죠. 그러니까 누리엔 마루 are native Korean. 왜 현재 시제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팩트라서 그렇죠. 누리와 마루가 네이티브 코리안 다우틴스라는 것은 팩트니까 현재 시제 써놨고요. 현재 시제는 현재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팩트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 man found them in a net near the sea in December. 일단 뜻은 뭐예요? 어떤 남자가 뭐 했대요? 발견했죠. 그렇죠. 누구를? 걔들을. 그렇죠. 그 녀석들을. 누리와 마루를. 어디서? 바다 근처에 있는 그물에서. 네트가 뭔지 몰라요? 어? 바다 근해라고 근해에 있는 그물 속에서 그물에 걸려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 남자가. 네? Near the sea에 있는 네트에 있는 누리와 마루를 발견했대요. 그렇습니까? 왜 found죠? 왜 과거시죠? 왜 과거시제 써야 됩니까? 찾았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과거시제 써야 되는 이유는 찾았어. 그렇죠. In December 때문이죠. In December 뜻이 뭐예요? 12월 달에. 언제? 12월 달에 발견했죠. 여기 왜에 대한 대답 있잖아요. 이거 연결시켜서 분류할 때만 있어요. 찾았었어. 또는 뭐 In December 대신에 뭐 지난 12월에 할까요? 지난 12월에 Last December 이런 거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cientists took them to the aquarium and looked after them. 과학자들이 뭐 했대요? 말을 아, 말을 했어요? Take A to B가 뭐예요? Take A to B A를 뒤로 데려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아쿠아리 수족관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Look after가 뭐였대요? 돌보다죠. 걔들을 돌보았다. 같은 말 뭐였더라? 타임 쓰세요. 모르는 사람 care. 과거 시제로 그랬으면 took care of 또 cared for 공중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돌보다라는 표현 아는 그러니까 and took care of them and cared for them and looked after them. 비교입니다. 비교. Care about은 뭐지? Care about. 보호. Care about? 신경 쓰다,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그러니까 scientists took Duri and Maru to the aquarium and looked at the Duri and Maru. At first, 가 뭐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는 아닙니다. 처음에는입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내려온 처음에는 아쿠아리움으로 내려온 처음에는 여기 왜 was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꾸며줄 뿐이죠. 수식어죠. 누구의 뭐는 돌고래들의 상태는 안만 길어봤자 무엇은 it was very bad.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were 소리 많이 쓰는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습니까? It was very bad. The condition of the things was very bad. Thanks to the scientists가 뭐 뜻이죠? 그렇죠. 과학자들 덕분에 모았던 돌봐줬던 과학자들 덕분에 they have recovered their health slowly. Okay. Recover 뭐하는지? 회복하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이 그들의 건강을 어찌 뭐했대요? 천천히 회복했단 말이죠. 완료경험 계속 들고 와주네. 그럴 것 같아요. 계속이죠. 됐습니다. 계속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쿠아리움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동안 됐습니다. 천천히 회복해왔다. They will return to their home soon. 그들은 곧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제 미래죠. 됐습니다. 지금 바다로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아직 안 갔을 때 쓴 글이죠. 지금 갔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one hopes that they will live happily in the sea. 자 여기에 hopes 왜 hopes라 해야 되죠? 그렇죠. 뜻은 모든 사람들은 희망합니다. 하지만 단수치라고 뭐한 뜻이죠? 그렇죠. 홉스는 홉스인데 희망하다는 희망하다인데 어떤 희망하다? 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희망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희망하다.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여기에 무슨 시 와야 된다고? 이름 시 와야죠. 어떤 것 해야 될 거 아니야. 뭐한 뜻이에요, 관계대명사. 니 좋아. 관계대명사 사람 가르쳐줬더니 이름이 마음에 들어. 봐. 시기 좋아하네. 관계대명사 아니고 뭐한 뜻이에요? 어? 주시하고. 그들이 이제는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무엇을 희망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독립만세 잡아오면 일본 경찰 되시고. 그렇습니까? 응? 국민만세! 이거 너무 없어도 되잖아. They will now be happy. 그들은 뭐하든 이제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충분히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잖아. Everybody hopes it. 예?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글은 돌고래. 뭐, 영어로 대답하세요. 돌고래인데 어떤 돌고래에 대한 얘기입니까? Native Korean Dolphins. 걔들 이름 뭔데? Duri and Maru. 얘들에게 눈이 일어났습니까? 네. 네트에 걸렸죠? 그쵸? 예. 어디에 있는 네트에 걸렸죠? 그냥은 near the sea. 군에 있는 군에 걸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데리고 왔죠? No. 네. 과학자들이 데리고 왔죠?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네. 아니.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아니. 발견했죠? 거기에 어떤 남자죠. 어떤 남자가 발견했고 과학자들이 어디로 데려갔죠? 집으로 데려갔죠? 아니면 아쿠아리움으로 데려갔습니까? 데려가서 보고 먹었죠? 아니요. 뭐했어요? 데려가서 그렇죠. Look after them 했죠. 뭘 봐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아주 쌩쌩했죠? No. 처음에 어땠는데? Condition was very bad. 그렇습니까? 막 돌봐주니까 빨리 회복했죠? 느리게. 그렇습니까? 회복하다 recover. 그렇습니다. 오케이. 계속 아쿠아리움에 지낼 거죠? No. 지금 돌아가겠죠? To their home은 to the sea겠죠. 바다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죽기를 원하죠? That they will now live happily in the sea. 바다에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죠. 그렇습니까? 말단만 쳐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할 건데요. At first의 뜻이 뭐라고? 처음. 처음에는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으로는 뭘까? 처음으로. 처음으로는 이겁니다. For the first time. 자, 이걸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릅니다. 중학교 영어에서.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난 처음으로 뭐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워봤어. 이건 경험을 얘기할 때 처음으로 뭐 해봤다 하죠. At fir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처음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at first하고 for the first time은 다릅니다. 오케이. 23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총 정리하기입니다. When did a man find what two dolphins? 어디서? In a net near the sea. 그래서 무슨 시제로 묻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뭐 했다? 그들이 뭐 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 발견했다. 뭘 발견했어요? 개들을.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발견했습니다. He found what? 줄여서 them. 언제? In Decembe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When found 써야 되죠? 왜 단순 과거 시제죠? When이라고 물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In December니까. 됐습니까? 12월에 발견했다. Have the dolphins recovered their health? Have they recovered their health? 그들은 그들의 건강을 회복했나요? 그러면 yes. 무슨 시제로 묻고 있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묻고 있죠? 그러면 예, 그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복해 왔다 하면 되겠죠. Yes, they have recovered their health. 어찌? Yet slowly. Their health를 이상하게 썼네요. Their health. 야, 웃습니다. Yes, they have recovered their health slowly. 해도 되고, 확 줄여서 뭐? Yes, they have. 이랬더니. Recovered their health는 다 있으니까. 됐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보는 순간. 그래서, 인기 몇 번? 21번이나 21번이나 23번은 너무 오케이, 그다음. 또 21, 23, 21, 23 행기 폭발이네. 오케이, 그래서 19번은 왜? 20번 그래, 19번은 왜? 19번이요. 일단 ABC 중에 먼저 틀렸어. B를 B 틀렸어. 왜 틀린 거야? B는 B를 맞췄어. I been there. I been there. I was there는 봤어도 I been there는 처음 보는 거 같아. 네? 왜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아, B는 B이지 말고 B는 B이지 지금 현재 완료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20번은 왜? 20번에 카드 뺐어요. 아, 카드를 뺐다. 나 21번은 몇 번? ABC 중에 C를 K인이라서 K 썼다. 뭐, 또 너는 21번 뭐? 왜요? 안 적었다. 왜안 적었어? 아, 이거 아, 내 실력이 많이 향상됐는데 이 정도 하면 선생님이 기절하실 거야. 너 많이 늘었더라고. 너몇개 틀렸어? 네개 틀렸던가? 다섯 개 틀렸나? 아, 하나 내가 잘못 썼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21번 뭐야? 케이프 썼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21번도 있습니다. 23번은 왜? 예, yes, and they will return to the home soon. 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그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은데요. 이 문제에서 의문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를 묻고 현재 완료 시제를 대답할 수 있냐는 보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yes 뒤에 생각된 말 yes they have, they will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에는 똑같다. 아, 내가 이거 하면 선생님 깜짝 놀랄 거야. 이제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써야 될 것 같아? 이 문제의 의도가 뭐다? 현재 완료 시제로 묻고 현재 완료 시제로 산물을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보면서 She has wrote an email in English. 일단 뭔 얘기 하는 건가 싶은 건 그녀는 영어로 뭐 이메일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She wrote an email in English.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Why? 어? Has written입니까 발음이? Has written으로 해야 되겠죠. She has written. 뜻은 다르죠. 이거는 그냥 과거에 영어로 이메일을 썼었다고요. She has written an email in English는 그녀는 영어로 과거 지금까지 이메일을 써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Mary had just made a model plane.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메이든. 아, 메이든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메이크의 3등 변신이 뭐니까? 메이크, 메이드, 메이든이니까. 그렇죠. 메이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 어쩌면 메이크, 메이드, 메이든이잖아. 뭔 소리야?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아니야? 어? 맞죠. 이게 어디가 틀렸는데. 메리가 방금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현재 완료에 무슨 조건? 완료적이고 has 플러스 pp 잘 썼고 just의 위치도 잘 맞고요. 네? 메리가 방금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행동을 완료했습니다. 어디가 틀렸는 도대체? 왠지 좀 생긴 게 못생겼어? 기분 나쁘게 생겨서 틀린 것 같아? 꼴 보기 싫어?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맞나요? 뭔 얘기하는데? 완료가 계속 들고 중에 정원이죠. Has been to 보이십니까? 그렇죠. 가본 적이 없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험적이네요. 틀린 것 없고요.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 뭔 얘기하고 싶은데? 설명하고 뭐 있죠? 아빠 때죠. Since last Wednesday. 지난 수요일 이후로 맞습니까? 네. 맞고 완료기간 계속 끌고 왔네. 네? 완료기간 계속 끌고 왔네. 계속이죠. 맞습니까? 얼마 동안 아팠니? 지난 수요일 이후 지금까지. 맞습니까? 그다음에 it has rained for this morning. 뭔 얘기하는 거예요? 뭐 했다? 일단 내는 비가 뭐 현재 완료적으로 내렸답니다. 그러면 뭐 뜻일까? Since this morning. Since this morning. 뭔 뜻이에요? Since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계속적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 두 개 있고요. 나머지 2, 3, 4는 맞았죠. 됐습니까? 많이 틀렸던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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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틀린 이유가 뭔 것 같아. 자, 여기서 for 3 weeks 몇 주 동안 3주 동안 나는 계속 뉴욕에 오케이. 그래서 I've been to New York for 3 나는 3주 동안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이거 해석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how long에 대한 계속 있었다고 계속 있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in이 돼야 되겠죠. 난 3주 동안 가본 적이 있었다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not studied not 예시죠. 난 아직 그것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 아직 아니다. 완료적이고요. 아직 아니다. 그 다음에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완료적은 계속 끌과 중에 경험이 난 여러 번 그의 사촌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 Mina has had a cold for 2 days. Mina는 계속적으로 뭘 알아왔다? 감기를 알아왔다. How long? 이틀 동안 감기 걸렸다. Jenny had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그래서 이렇게 전에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네,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완료 수제 배치 맞고요. 뭐 할 거냐 하면 부정사 수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예? 뭐? 왜요?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되겠어. 나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죠? 누가? 지금은 뭐 예방 접종하는 시간이라고 늘 얘기하죠. 자, 투부정사 이거를 뭐 할 차례였는가 하면 설명 이어가야 되네요.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거네요. 자, 일단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주어 보호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없나요? 아, 그래요? 1학년 때 뭐 했지? 자, 지금부터 배울 것은 또 거기에 가다 go there에다가 뭐 붙여서 to go there. to go there가 무슨 뜻을 쓸 수 있는 거 거기에 가?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돼서 됐습니까? 거기에 가는 것은 뭐 중요하다 to go there is important라고 쓰이면 무슨 어?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은 거기에 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my plan is to go there 그럴 때는 무슨 어? 보호로 쓰이는 거에 대한 얘기고 문장에서 to do가 is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 보호, 목적어로 쓰이는데 왜 주어, 보호만 할까요? 여기서는 목적어에선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네. 해야 될 게 있죠, 그쵸? 그쵸. 이렇게 네 개 통이 있죠.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그쵸? enjoy doing. 그쵸? finish doing, give up doing, keep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hope to do, wish to do. 그 다음에 둘 다 되는 거. 됐습니까? 골고루 잘 먹는 착하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to do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진다? 시간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그쵸? 요만큼 안에. 못닦죠. 따로 그래서 포커스7에서 목적으로 쓰이는 거 할 거고요. I like it 하는 거, I want it 하는 거 그때 할 거고 지금은 요거 두 개 보겠대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땐 뭐뭐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To go there is my goal. 뭐뭐 하기는 나의 목표다. 거기에 가기는 나의 목표다.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가 뭐가 주어 자리인가? 주어 자리라고 했는데 주어 자리 뭘 보고 주어 자리라는 뭘 보고 얘가 주어 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어? 눈 앞에 last weekend I met her. 행동하는 사람. 중요한 얘기했어요. 바로 뭡니까? 동사 앞이죠 동사.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동사예요 영어에서는. 그렇습니까?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앞에 있으면 걔를 누가 뭐 한다 이렇게 주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자리에 과주어 is을 쓰고 to do를 뒤로 보내는 게 자연스럽다. 왜? 영어에선 주어가 길어지면 자 주어가 길어지면 뭐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 방금 주어 뒤에 있는 뭐 주어 뒤에 있는 게 뭐야? 어? 동사죠. 방금 얘기했잖아. 뭘 보고 주어라 그런다고? 동사 앞에 있어서 주어라 그런다고. 어? 그러면 주어 뒤에 있는 건 누구야? 어? 동사잖아. 자, 가주어 쓰는 이유를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자, 투 부정사 자리, 아니, 주어 자리에 투 부정사가 있으면 뭐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게 누군데? 그 똥사죠 똥사. 똥사가 제일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똥사가 늦게 나오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문장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걔들은 말버릇이 누가 말해 누가 말해 누가 말한다 그래도 그 뒤에 주제주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늦게 나오는 걸 싫어서 그 자리에 뭘 쓴다? 가두어 있을 쓰고 그 다음에 투두를 보고 뒤로 보낼 때 투정사가 뒤로 왔을 때를 보고 무슨 주어라 그런다? 진주어라고 얘기한다. 진짜 주어라고 얘기한다. To play chess is interesting. 체스 플레이하는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밌습니다. Interesting. 뭐 하는 것은 to play chess. To play chess란 대답 듣고 싶고요. 됐습니까? 뭐라고 부를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호로 쓰인다. 우리말에 보호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보호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보호와 명사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었더라? 형용사 보호가 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여기 쓸데없이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뭐가 뭐 될 때랑 뭐가 뭐 될 때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명사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것이 다 될 때 이 것을 보고 보호라 그랬고요. 형용사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이 어떤을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했고 I am happy 형용사 보호죠. I am a teacher 명사 보호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됐을 때 이 이다란 뜻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무조건 비동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인데 자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비동사 이외에 이런 동사들도 보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얘기죠. Usually behind the verb. 그렇습니까? My hope is to be a popular comedian. 그래서 무엇은 나의 희망은 인기 있는 코미디언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To be a popular comedi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play chess is interesting To play ches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nteresting? 그렇죠 What is interesting?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 의문사가 주어라서 What is interesting? 뭐가 재밌는데? To play chess i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To be a popular comedi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pe? 너의 희망사항은 무엇이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실 얘는 보호로 쓰였을 때는 이게 마치 수학공식의 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쓰나 2는 1 더하기 2 이렇게 쓰나 또 아이고 뭐야 이렇게 쓰나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된다 어떻게 해도 된다 To be a popular comedian is my hope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is your hope?와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너의 꿈은 무엇이니? 됐습니까? 되게 재밌어 하네요 컬링 모임 됐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 과정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사기는 안 당하죠. 다행히. 봐. 그다음 여기서는 뭐 keep a pet이 뭐야? keep a pet. keep a pet이 뭔지 조사해 보시고요. 애완동물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니 보초동물 있는 거죠. 누구다? 누구다? take care of a pet. Keep doing. Keep a pet. 애완동물을 기르다. 했습니까? 어?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걸 keep a pet이라고 그러죠. 네? Your pet은 내가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는 거고요. raise a pet이고요. 그 다음에 Japanese words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Japanese words는 어떤 종류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카타카나와 히라가나가 있죠. 맞습니까? 생긴 게 이상하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 슈즈는 뭐야? 디자이너 슈즈. 운동화 스니커즈다. 상품 아이. 신발인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신발이겠죠. 유명 디자이너가 명품 구두겠죠. 예? 네? 또는 수제 구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상표 있는 상표 있는 거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신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 말하면 같은 신발 쓰는 것이다 뭐네 민수에는 꽤 유명한 거 이거 되는 것이다 그의 꿈은 오늘 공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It is hard to wash the shoes. It is impossible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In an hour, 뭐야? In an hour. 한 시간 이내로. It is a good idea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치과 의사가 체크. 그렇죠. 치과 의사에게 검사 받는 거죠. 검진 받는 거. 그러니까 검진 받다, 검진 받다. Have a checkup. 그러니까 체크업은 그냥 명사고요. 검진이고요. 자전거 타다가 뭐였더라? Ride a bicycle,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이 뭐였더라? Exercise.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은 10월에 학교 가는 게 있어요. 시험에 학교 가는 게 뭐죠? 시험에 학교 가다가 뭐죠? 시험에 학교 가다가 뭐죠? 완벽한? Pass the test죠. Pass the test. 레깅. 패스 어웨이는 돌아가시는 거고요. 저수자고. 돌아가. 패스 더 테스트. 패스 더 이그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 얘기하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는 초부정사 목적어와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기를 뭐 희망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나오네요. want라고 읽지 말고 뭐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그 다음에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됐습니까? 건너뛰는 애들 왜 건너뛰는지 알죠? 이해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want to do, 뭐뭐 하는 데 동의하다, agree to do,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decid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로 동의했어. 그렇죠. I agree to go there. Yes, I agree to go there. 난 거기 가기로 동의한다. 그럼 go there는 언제 해? 과거에 해, 현재 해, 미래에 해? 미래에 해. 그렇죠. I agree to go there 하면 거기 가는 거 언제 한다? 미래에 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I decide to go there. I decide to go there. 난 거기 가기로 결정한다. 난 거기 가기로 결정하면 언제 거기 가? 미래에 가겠죠. 그러니까 I plan to go there. 난 거기 가기로 계획한다. 언제 거기 가? 미래에 가죠. I need to go there. 뭔 뜻이야?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있다.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있으면 과거에 간 거야, 현재 가는 거야, 미래에 가는 거야? 미래에 가죠. I hope to go there. 내가 거기 가기를 희망해. 언제 거기 가? I want to go there. 난 거기 가기를 원해. 언제 거기 가? 미래에 가죠. 됐습니까? 예정은 아니야. 예. 예정이라고 알면 안 돼. 예. 됐습니까? 예. 어쨌든 decide to do, go, agree to do. 자, 그다음에 뭐 나는 뭐 피아노 치는 걸 배운다 할까? 됐습니까? 난 피아노 치는 걸 배운다. I learn to play the piano. 하면 되겠죠. I learn to play the piano. 그럼 난 피아노 언제 잘 치게 돼? 그렇죠. 배우니 지금은 배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잘 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정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여기 장난 그만 까불고요. 이거 다 외웠어? 아 맞다. 재영이 다 외웠더라. 그치? 그치? 재영이 다 외웠잖아. 누가 투두만 좋아하는 거. 그쵸? 들어있는 거. 네? 지금 뭐 배우는데? 지금 배우는 동네가 어딘지? 지금 몇 번 버스 탔는데? 어? 어? 근데 왜 인조 얘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ke, begin, start 빠진 놈들 보이죠? 그렇죠? like 밑에, like 밑에 love, 또 hate 그 다음에 begin 밑에 여기 있네, start 그 다음에 지원자 있는 continue. 됐습니까? 얘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얘들은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hate to do, hate doing 다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 begin to do, begin doing, start to do, start doing,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됐습니까? 얘들은 둘 다 가질 수 있는 애들이죠.
불러서 목적으로 취한다. 지금 막 섞어놨는데요. 섞어서 외우지 마세요. 따로 분리합니다. 됐습니까? 오늘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Brian wants to go fishing today. Brian이 뭐 합니까? 원하죠. 그렇죠. 언제 뭐 하기를? 오늘 낚시하러 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to go fish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began to read the book. 그가 뭐 했대요? to read the book 한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go fish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he라고 바꿔서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he want today? 그는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What does he want today? He want to go fishing.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he begin? He began to read the book. 됐습니까? 여기에 예, to go fishing today 할 때 to go는 going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 reading 됩니까? 예. 당연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begin은 start, love, hate, continue처럼 둘 다 된다. 됐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해놔야 된다는 얘기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쵸? 반대되는 거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또 이번에 비교죠. 비교. 여기 테다, 어디다가 빈데다 쓰세요. 비교. 됐습니까? 뭐만 좋아하는 애? 동명사만을, doing만을 뭐한 친구들? 목적으로서 가지는 동명사. 무슨 사역동사, 사역동사.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doing만을 목적으로. 배틀. 누가 있었더라? 이거부터 시작한 거야? avoid doing. avoid가 뭐하던데? 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avoid meeting her. Give up meeting her. 아우. 또. Finish meeting her. 오우, 제일 흐르다. Enjoy meeting her. Practice meeting her. Keep. 어? Keep meeting her. 그 다음에, 너 쟤랑 사귄다며? 뭘 안 사귀는데? Deny meeting her. 맞습니까? 지금 한님 애들이 동명사, do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아 얘 발냄새는 진짜 지속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한번 돈 진짜 많아 이렇게 얘랑 손 한번 말아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만날까 말까? 만날까? decide는 추준대. consider. consider가 뭐 하던데? 그렇죠. 고려하다, 고민하다. consider meeting her. 그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이야기를 막 지어냈어요. 엄마가. 진짜 이 발냄새 세계 챔피언인데, 같이 있는 사람이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죽는데, 진짜 돈 많아. 한번 만나봐야겠어. 그래서 consider meeting her 아주 있습니까? 근데 도저 죽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아빠 양말 가져와서 뭐한다? practice meeting her. 만남을 연습하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약속 잡아왔어. 야 내일 나가봐라. 그쵸? 내일 나가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하겠어? avoid meeting her. 아 믿고 내일 말고요. 모레 갑시다. 모레. 자꾸 피하죠. 그쵸? avoid meeting her. 그니까 근데 뭐 계속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 그러니까 아빠 발냄새가 이제 어떻게 느껴져? 꽃향기처럼 느껴져서. 그럼 뭐 하겠어? Enjoy meeting her 하게 되겠죠. 즐기게 되겠죠. 뭔가 계속 만나겠죠. Keep meeting her 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돈 자기가 다 쓰고 하니까 막 좋잖아. 인조해 하고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 친구들이 야 봤어. 걔랑 사귀는 거. 그 친구들이 보니까 뭐라 그래? Deny meeting her 하겠죠. 아니 나 걔랑 안 사귀는데. 부인하겠죠. 그렇죠? 부인하다죠. 부인하다. 그러니까 부인하다. 부정. 그게 같은 얘기죠. 발뺌하다. 됐습니까? 부인. 이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에 이제 막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죠. 그렇죠? 막 뭐가 막 다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계속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Give a meaning or finish meaning or.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쭉 봤습니다. Consider 뭐 하다?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오케이. 그래서 쭉 이것들도 꼭 알아두셔야 한다 했습니다. 네, 거의 다 외우셨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피자 만들다, 피자 만들다, make pizza. 그렇습니까? 그럼 피자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pizza.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다, go there. 그럼 언제 거기 가야 할지, when to go there. 그렇습니까? 그럼 그냥 가다는 go죠.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먹다는 eat이죠.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고르다, 선택하다, choose.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것, which to choo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which to choose. which도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다 go 되어죠. 그럼 왜 거기 가야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의문사 to do는 다 되는데 뭐는 안 된다? Why to do. 그렇죠. Why to do는 없죠. 그렇습니까?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왜 거기 가야 하는지 이런 거는 I don't know why to go there가 안 되면 그런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누가 묻겠죠.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왜 영어,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쭉 얘기하고 꼭 얘기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럼 왜 선생님 I don't know why to study English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해라.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I don't know. 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지 why I should study English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I don't know why to study English가 안 되니까 I don't know why I should study English.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 조태생이 있으면 되게 아쉽긴 한데 꼭 들어.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I don't know why I should study English. 그렇죠?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난 모르겠다. 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지금 무슨 제목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쵸.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I don't know about 이시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무슨 제목법이다? 명사 제목법이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 should study English. 그래서 선생님 만났어. 영어 선생님 만나서 내가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봐요? 왜? Why? 내가 공부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Should I study English? Why should I study English? 여기서 명사 잡고 하는 거예요. Why should I study English?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문. 이걸 보고는 Why I should study English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문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로서 명사절로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 바꿨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why만 이렇게 why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된다면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르겠어. I don't know. 뭐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그러면 how to cook this겠죠. I don't know how to cook this는 어떻게 how 내가 요리해야만 하는지 I should cook this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아주 어려운 걸 아주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막 여러 번 했잖아.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애들 학교 와갖고 내일 학교 와갖고 물어봐. 이거 아는 애들 있는지 알 수도 있겠죠. 그런가?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What to cook for my father?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계란 프라이. 오, 되게 어려운 거 같네요. 맞습니까?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What to cook.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만 한지라는 것 What I should cook. 여기에 왜 I가 오느냐? 자,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 누가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누가 무엇을 요리할지 What I should cook.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I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What should cook 하면 안 돼. 그렇습니까? What I should cook이야. What 뒤에 뭐랑 뭐가 와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딱 아직 2시간 안 됐네, 그렇지? 오케이, 인간 알맞은 말 해라. 모바일 게임이 뭐야? 모바일 게임. 모바일 폰 게임이죠, 맞습니까? Right now가 뭐야? Right now. 지금 당장 바로. 그다음에 on the weekend는 뭐야? On the weekend. 그 주말에. 그다음에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gathering이 뭐야? Gathering. Gathering. 반지를 받다. 프로포즈겠죠. Because God was hungry. 그다음에 I can't decide. She asked me. Chris didn't know. Do you know? 여기는 what 있고 여기는 how 있고 when 있고 where는 있는데 뭐는 없지? 그래서 없네. 나에게 when 말해야 할지 언제 아니 언제 시작해야 할지 말해줘. I가 있네? 어? I가 있네? 트림 쇼드미 뭐뭐뭐 김밥 만들다가 뭐지? 김밥 만들다? 김밥 셀 수 없습니다. 라이스하고 똑같은 이유로 맥 김밥. 그럼 어디로 어떻게 보트 여행 가다가 뭐죠? 보트 여행 가다. 오, 그렇죠. 보너버 트립이죠.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다. 그러니까 그를 다시 만나다가 뭐죠? 미디머 겐. 어? 나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24, 25, 26. 됐습니다. 네. 어, 뭔데? 쌤, 저번에 저기에 수학이랑 그거랑 같이 했어. 그거 말해줄까? 아, 알아. 들었어. 뭔데? 그거 쌤이 화났을 때 어떻게 화났냐고. 나? 아니, 쌤이 저거 수학이랑 거기 있었잖아요. 그거. 그때 있잖아요. 쌤이 어떻게 파는지 하고 소리만 들어도 아우 하고 그냥 누구다? 제일 미안해. 숙제는 됩니다. 뭐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